진짜 오랜만에 아트코어 시리즈입니다. 네, 할로바디의 명가 알바네즈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도 오랜만에 듣네요. 할로바디의 명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가인데. 명가 맞아요. 정말 다 좀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만들거든요. 맞아요. 알바네즈가 할로바디가 정말 세계적인 거식인데. 거식이라뇨?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너 다시 할게요. 알바네즈의 할로바디가 세계적인 거식이라니 이게 뭔 문장이 있다며. 아 다시 할게요. 아니, 오늘 잠깐 뇌과 잡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 다시 가지 마. 너무 좋아. 세계적인 거식이야. 네. 그렇죠. 명가인데 네. 그 알 그 슈퍼스트렛에 좀 가려져서 네.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잊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뭐 존 스코필드도 그렇고 팬 메스니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 조지 벤슨 형도 네, 네. 맞아요. 알바네즈 할로바디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유명한 그런 그 기타리스트들 그 할로바디 쓰는 라인업만 봐도 이 브랜드가 얼마나 잘 만드는 브랜드인지 그럼요.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죠. 정말 좋은 뭐 세미 할로바디에서부터 좀 사이즈 큰 그런 프랄로우까지 정말 잘 만들고 그쪽 라인업들이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우리가 뭐 아이바네즈 할로에 관심이 많이 없고 수요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굉장히 라인업이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아, 가격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 네, 66만 9천 원. 뭐 약간 아, 이벤트 훌륭합니다. 들어가면 5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아, 저렴한 아. 가성비에 네, AS73FM입니다. 진짜 훌륭한데. 요거 색상은 트랜스페어런트 인디고 페이드입니다. 아, 그리고 칼라도 잘 쏘았어요. 아주 좋아요. 네. 자,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아트코 시리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트코 시리즈. 그 자료도 있어요. 네. AS93FM이 81만 9천 원이었는데 선생님은 속이 꽉 찬 세미알로우. 저는 약간의 짠맛은 단맛 향상이 도움이 됩니다. 오, 기타 사운드 좀 짭짤했나 보죠. 뭐가 좋았나 보네요. 네, 그다음에 AS 오늘이 73이고 네. 83이요. 네. 83은 선생님 역시 금장이라 서스테인이 길다. 우리 그 금장 논란이 있었죠. 네. 실제로 재봤는데 차이는 없었던 걸로. 네. 예, 뭐 그냥 뭐 금이라서 뭐 저기 저 전도율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제로 이거 정말 차이가 있나 해봤는데 네. 실제로는 거의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그리고 선생님 금장을 칠 때는 세게 치게 돼 자꾸. 금장이 길겠지. 은장은 역시 짧으로 살수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어떤 하나의 밈 같은 거였죠. 네. 역시 금장이라 서스테인이 길다. 역시 금장이라. 저는 그란데를 시켰더니 벤티를 주더라. 점점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S53 이건 더 싸요. 이건 39만 9천 원이었는데 선생님은 고급 학교급식. 저는 AS53 어서53 해서 8.5, 8.0. 아니 그란데를 시켰는데 벤티가 오더라고. 역시 배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달라. 아 진짜 김종원 왜 이렇게 웃긴다. 자 AS73이요. AS73은 최고급 학교 급식 선생님. 저는 어서치삼. 어서치삼. 배운 사람이 이런 있다. 갑자기 또 3으로 갔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네. 73G가 있어요. 네. 골든. 선생님 저는 믿습니다. 골드가 서스테인이 길다고. 서스테인은 믿음입니다. 네, 이게 9.0, 8.5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73, 83, 93, 예. 뭐 53 뭐 다 했고요. 예. 네. 그럼 얘는 오늘 뭐 치면서 깊어지나 소리가? 그리고 하나 땅땅 쳐 먹을 이렇게 깊어지는 건가? 아까 선생님. 아, 그럼 저희 리뷰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뭔가 거식이네 진짜. 네. 세계적인 거식이야. 세계적인 거식이죠. 자 FM이에요. FM. 이게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 뭐 디자인 좀 더 특징적인 AS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뻐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66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7.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3에 조감으로 보면 47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백 사이드가 린덴입니다. 린덴. 너무 이뻐요. 네, 저 린덴 뒤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린덴이 이렇게 익숙한 뭐 나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린덴이 사용되었다고 네. 합니다. AS 아트코어 니아토 네, 세딧넥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바네즈 크롬 네. 헤드머신입니다. 서스틴 좀 짧겠네요. 네, 그렇죠. 금장이 아니라요. 네. 네.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이게 바운드 월넛 프렛보드가 네, 지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크릴 블럭 인레이가 큼직큼직하게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입니다. 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이고요. 클래식 엘리트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입니다. 퀵 체인지 3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저거 좀 좋아요. 퀵 체인지. 네, 바로 이렇게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밴더고요. 그럴까요? 네.
네. 네. 아, 소리. 깊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네, 이게 지나가면서 네. 네, 페이드 되죠? 네. 아까 그 200 치다가 이거 치니까 이건 뭐 이건 뭐 서스틴이 5분이야 5분. 이게 지금 평균치보다 조금 높네요. 이게 비트 소리가 고급스럽네요. 네. 근데 뭐 진짜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네. 네. 세미할로의 공명감 느껴지고요. 세미할로의 공명감이 느껴지려면은 200을 치고 나서 쳐야 되는 거예요. 아, 확 느껴져. 그래서 계속 치고 싶네. 네. 공명 제로에서 네. 여기까지 오니까. 네. 어 진짜 깊어지는 것 같아 점점. 네. 그렇게 믿어요. 네. 아 이렇게 페이드 된다 사운드가. 아 금장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금장이면 온갖 드립이 남겠네. 펜더로 네. 마샬로 겠습니다. 복습. 가지고 있는 소리 자체가 되게 점잖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 대역이 뭔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살아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네. 그 푸근하고 점잖은 사운드가 일품입니다. 그래서 뭐 톤 깎고 이렇게 쳤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해주시겠죠? 네. 인다크. 어, 되게 너무 쫀득쫀득해 좋다. 와 오늘 하도 출력생 기타들을 많이 듣다 들으니까 잘 안 들려. 가는 기가 살짝 먹은 느낌. 참 말소리도 되게 그 소리도 좀 작고 네. 말도 조곤조곤 점잖게 하고 그래. 여러모로 점잖아요. 네. 목소리가 작아. 네. 깊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깊어지고 있어요. 네. 어, 좋아. 젠틀해 사운드. 좀 재즈하게 한번 톤을 한번 좀 낮춰볼까요? 지금 낮춰볼까요? 지금도 낮은데 더 낮출까요? 더 낮춰볼까요? 바다? 응. 어, 좋네요. 오, 좋네요. 약간 부스트 먹어서 지글지글한 소리도 좀 있고. 막 엄청 고급스럽진 않은데 네. 그 점잖고 네. 차분한 느낌이 좋네요. 좋다. 좋네요. 네. 시케스 드라이브랑 아주 찰떡이네요. 네.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만해. 좋습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깊어지는 걸 들으셨죠? 네. 네. 마샬이고요. 마샬이고요. 어 지글지글하게 좋네. 지금 부스터를 살짝 걸어놨는데 풀이 좀 좀. 어 약간 절절절 끓는 소리. 좋대, 네. 좋네요 이거. 시켰어? 아유 페달이 참 좋군요.
좋은데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게인도 상당히 짱짱하게 나오고요. 네, 마샬 게인입니다. 마샬 게인 확실히 좀 무겁게 나네요. 네. 게인은 살짝 이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빠지는 속도가 좀 빠르네요. 네. 네. 오, 네, 그렇습니다. 좋다. 요 정도, 요 정도 느낌. 정말 점잖고 젠틀한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진짜 독특한 기타들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드물어요 진짜. 네. 자, 이렇게 세미 알로우의 명가 AS73FM 아이바네즈 기타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 점잖아요. 점. 애늙은이 드리겠습니다. 네. 애늙은이.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아이바네즈는 역시 할로우의 거시기다. 아, 세계적인 거시기다. 네, 세계적인 거시기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거시기. 네, 세계적인 거시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저는 이게 가격 왜? 진짜. 아, 세계적인 거시기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김은총이 뭐 정신 나간 한 줄 평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네. 또 하나 추가됐네요. 네. 세계적인 거시기가 뭐냐, 진짜. 세계적으로 이제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기존에 뭐 AS73들 그냥 뭐 어서 T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네. 장난식으로 드렸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어쨌든 가성비가 너무 이게 사운드가 막 고급스럽고 막 배음이 풍부하고 막 400만 원대에 우리가 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냥 사운드가 적당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전 66만 9천 원이면은 아니 세미 할로우 이 정도 디자인에 요만큼 나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 것 같은 그런 가격이라 이미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젠틀하고 중후한 가성비의 화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가성비 화신이에요. 이게 심지어 뭐 합판도 아니잖아요. 네. 린덴. 린덴.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좋은 기타네요. 원래도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반가워서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가운 좋아요. 점수 좀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999. 아 999요? 야 이거 갑자기 999가 나왔네. 그 할로바드라는 그 퍼즐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사셔가지고 네, 즐기시고 즐기시고 네. 맞아요. 아니 그냥 연습실에 이거 하나 딱 놔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고. 그러니까 소리도 딱 치면 점점 우와. 해지고. 이런 기분이 나고. 네. 그 세계적인 거시기고. 자, 오늘 이렇게 AS73FM 같이 보셨고요.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집에 가, 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더 XXX다.